수준이 깊단 말인데. 큰 배가. 아따 좋다.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다혜래입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가 마산. 이거는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여서 들어왔던 포인트고, 왼쪽에 보시면 방파제 공사를 새로 했네요. 이렇게 방파제 공사 새로 한 데는 보기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뭐 찌낚시, 흘림 낚시 낚시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인장대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쓰는 장비는 여기 토르 나이츠 쓰고 있고요. 원줄은 세미 플로팅 2호 쓰고 있습니다. 찌는 탑슬림 비치 쓰고 있고, 여기 비 순간 수중 하나 물렸고, 작은 돌에 14호입니다. 14호. 그리고 여기 카본 목줄 1.5호, 그리고 감성돈 바늘 3호, 미끼는 크릴. 그래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밥은 크릴 3개, 그 다음에 파우더 감성천 1개, 그리고 암맥 2개 섞어 왔습니다. 수심은 잘 모르겠고, 대충 뭐 한 3m 뛰어가지고 낚시를 해보면서 맞춰볼게요. 입질. 우와 뭔데? 몰라. 오 고등어가. 그래서 먹는다 봤지. 이야. 시간 좋네 여기는. 수심 뭐 있었어? 비슷한 게 좋네. 오. 보자. 뭐 첫수 살감시 방생. 오 있어. 오. 있다. 오. 수심 어디 있어? 아 그래. 떴구나. 잘 잡네. 입질 했었어. 너 입질이다. 지금 쳐야 된다. 잡혔다. 하지. 쳐. 하지. 오. 건드렸어 입질. 건드렸을 수밖에 없네. 요 코딱지 많은 게 요런 경우에 코딱지 많은 게. 지금 잡은 거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. 준하 같으면 이거 통째로 씌워 먹겠다, 이거. 감성도 이게 조금 크다고 이제 손맛이 좋았으면 되게 찍기 좀 아프다. 질림 아프다. 집어가 됐습니다. 가라. 이제 확실히 야갔다.
왔다 왔다 왔다. 오. 잠시만. 잠시 같은데. 오. 근데 이거 살이 쪄가지고 이거 소화비만이네. 한 번만 더 던지고 가자. 많이 잡았대. 많이 잡았대. 아침부터 하루는 잡으면 100마리 잡겠다 이거. 예, 여러분, 다리냅니다. 오늘 포인트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왼쪽으로도 여기는 이제 찐낚시 흘림, 여기는 이제 뭐 민장대 이런 거 하면 좋은 것 같고, 고기도 많습니다. 남성동 이런 것도 많고, 이게 민장대 이 정도 올라올 정도 같으면 뭐 흘림 낚시 해가지고 조금 멀리 노리시면 갈감시 있잖아요. 30 넘어가는 그런 애들도 소문보기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마산 고성 주변으로 이제 고등어가 많이 붙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안 나왔지만 좀 해질녘 밤 되면 고등어도 충분히 나을 만한 그런 포인트니까, 그런데 뭐 명절에 뭐 놀러 오셨다가 그런 간편하게 민장대 들고 오셔가지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정리하고 또 다음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